한번 써봐요. 진짜 너무 신기해. 한 9개 챙겨놨어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얘 너무 터져요. 하, 바로 베이스 깐 것 같은 느낌. 얘는 진짜 끝까지 촉촉해. 늘기 싫어요. 평생 참고 싶어. 입술을 약간 그 유 이렇게 만들어주는. 눈을 가득 뿌려보니까 너무 많이 무서워. 하나씩 또 줍줍해왔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놓치지 않고 또 오는 이달의 아랑템. 원래 이달의 신상템이랑 아랑템 둘 다 찍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부득이하게도 이달의 아랑템만 준비를 한 만큼 진짜 짱 많이 가지고 왔어. 이달 아랑템 되게 신박한 템들이 많고 제가 최근에 잘 쓴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또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해 왔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제폴로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EGF 요즘 관심이 많아요. EGF, FGF, IGF 그 GF 라인들을 진짜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이 이제폴로지. 딱히 광고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고몸에 가면 후기가 진짜 찐이거든요. 뭐 적촉성 피부염이 따왔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피부가 엄청 붉어서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EGF 써서 너무 좋아 좋아졌다라는 후기를 보고서 저도 공홍 후기에 홀딱 반해서 구매를 해서 요즘 쓰고 있어요. 잘 쓰는 거는 토너를 제일 잘 쓰고 로션도 잘 쓰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너가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말고 앰플도 고농축으로 파는데 4개인가 6개 10만 원 정도 초고가로 파는 애가 있거든요. 그 제품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요 토너가 진짜 찐이더라고요. 토너인데 짜서 쓰는 애거든요. 완전 물 타입이고 가벼운데 바르고 나서 손을 만져보면 손이 부들부들부들부들해. 진짜 뭔가 즉각적으로 맨들맨들맨들맨들한 느낌? 한번 써보시면 안 될까요? 한번 써봐요. 진짜 너무 신기해. 설화수 피테라 에센스 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나? SK2 피테라 에센스다. 그런 느낌이죠? 그 피테라 에센스 바르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EGF여가지고 피부 표피 장벽 재생 촉진에 좋아요. 요즘에 제가 좀 장벽이 많이 무너져서 EGF 짱 잘 써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은은하게 잘 써가지고 하나하나씩 제품 라인업을 제가 늘려가면서 써주고 있고요. 요즘에 이거 울령에서 품절이잖아요. 리뷰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저도 요즘에 모델링팩에 빠져가지고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 원싱을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원싱이랑 좀 비교하면서 그리고 이 제품만 단독으로도 리뷰를 해보면 가격은 조금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3, 4천 원 정도인가? 패키징이나 전체적인 구성이 볼도 있고 스파츌라도 있고 같이 쓸 수 있는 앰플도 있고 가루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거는 앰플을 같이 넣어준데 그 앰플이 찐이야.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요즘에 여드름 여기 하관 내에 많이 나서 얘를 바로 압출을 했어요. 그 압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델링 팩을 얹어주니까 그 압출됐을 때 터져나오는 그 진물이 좀 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원래 압출하고 나면 노란 색깔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하얀 색깔 진물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델링 팩을 해주고 나니까 얘가 좀 닫아주는 느낌? 그 즉각적인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앰플도 괜찮아요. 앰플을 따로 팔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잘 써주고 있고 원싱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써보실 분들은 원싱 써도 되고 뭔가 얘가 조금 더 패키징 구성은 조금 더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이거 잘 쓰고 있고 이따가 제 화장대방 들어가면 알겠지만 한 9개 챙겨놨어요. 요즘에 엄청 잘 써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써주고 있는데 짜잔! 이거 다이소 제품이에요. 요즘에 다이소가 난리잖아요. 저 요즘 다이소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막 품절이 되고 샤넬이랑 똑같은 립밤이 있다고 하고 저도 질 수 없어서 요즘에 다이소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다이소에서 DIY 스킨패드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토너나 에센스, 앰플을 직접 함침시켜가지고 만들어주는 토너 패드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좀 보습력이 있는 토너와 앰플을 같이 넣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올려주면서 진정시켜주기도 하고 수분 보습을 채워주기도 해요. 이 질감이나 면이 부드러울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아. 여러분들이 뭔가 잘 쓴 진정 토너, 진정 에센스가 있다면 같이 넣어서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면도 생각보다 부들부들부들부들해요. 쫀쫀하고 붙였을 때 딱
잘 붙어. 그래서 가격 대비 생각해본다면 만족스러워요. 아누아 핑크 토너 있거든요? 근데 그게 후기가 괜찮았는데 핑크 토너가 입구가 너무 꽉 막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탈탈탈탈 썰어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귀찮아 해가지고 토너 패드로 알아보던 중에 6에 있어서 이렇게 섞어서 주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웨이크메이크의 스테이 픽서 멀티컬러 파우더 라이트 스킨입니다. 이거 뭐랑 똑같아요? 지방시요. 그래서 내가 비교해보려고 지방시를 새로 샀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너무 지나가지고 버리고 새로 사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해봤거든요. 입자나 전체적인 느낌은 은근히 웨이크메이크가 좀 더 가벼워요. 오히려 지방시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시랑 비교해보면 웨이크메이크 합격이거든요. 웨이크메이크가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아. 근데 웨이크메이크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얘 너무 터져요. 막 새. 위에다가 차라리 메쉬 망으로 만들어줬으면 훨씬 더 깔끔했을 텐데 구멍에서 막 나오고 막 옆에 막 다 새고 터지고 막. 그래도 지방시랑 비교해보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닫아놓고 쉐키쉐키쉐키 흔들어주고 난 다음에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돌려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모공은 깔끔하게 메꿔지더라고요. 근데 지방시도 이게 가장 단점이었잖아요. 그 단점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메쉬망으로 해주지. 그럼 훨씬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퍼프가 소소해요. 딱 두 번 쓰고 안 쓰고 있거든요. 퍼프는 좀 소소다. 노! No. 짜잔! 신상입니다. 바닐라코의 올데이 프랩 토너 베이스 크림. 이거 신상이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진짜 광고가 많이 뜨는 거예요. 저도 받아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써보고 있는데 수분감이 촉촉하다라고 저는 문구를 봤는데 생각보다 촉촉함이랑 그 유수분이랑 같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쓰고 나면 오히려 건성이나 속건조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만족할 것 같고 뒤에 쓰는 베이스를 잘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톤업이 엄청 밝게 막 한 톤이 톤업되는 느낌은 아니고 내추럴 톤업 톤업이 되는 느낌이라서 좀 쌩얼이나 파데풀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합격이지만 이걸로 약간의 커버력까지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얘가 약간 유수분 밸런스가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공이나 코 쪽에 오히려 끼임이 조금 덜해서 좋더라고요. 약간 유수분 밸런스가 같이 느껴져서 지성이라면 피해주시고 속건조가 느껴지시면 선택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너무나 잘 쓰는 제품 헤라 블랙 쿠션. 제가 원래 예전에도 헤라 불크 진짜 잘 썼거든요. 영상에서 1년 내내 헤라 불쿵만 외쳤을 정도로 여름에 너무 잘 썼는데 그 제품의 완벽한 장점은 밀착력, 엄청난 커버력, 단점은 약간 끼여. 그런 게 있었는데 끼임을 엄청 많이 개선을 했어요. 써보면 진짜 뽀얗게 올라가요. 너무 만족스러워. 헤라 무슨 일이야. 진작 해주지. 그래서 하나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라이브 또 안 하나 제가 눈독 들여서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헤라 불쿠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돌아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넌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써. 최근에 바비브라운도 잘 썼고 입생로랑도 잘 썼고 헤라도 잘 썼잖아요.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 헤라가 아직까지는 뭔가 내 마음속 넘버원? 두 번째로가 바비브라운? 세 번째가 그러니까 입생로랑이지 않나. 저처럼 완전 밀착력 그리고 커버력을 같이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헤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괜찮아요. 내가 바비브라운 입생로랑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너무 잘 써요. 그 답답했었던 느낌이 하나도 없고 얘는 진짜 수정화장할 때 너무 좋아요. 수정화장할 때 얘를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난 다음에 두드려주잖아요. 하, 바로 베이스 깐 것 같은 느낌. 너무 만족스러워. 최고야. 최고. 이거 우리 다솜님이 영업해준 건데.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품절이라서요. 컬러를 많이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 역시 레오님 파워는 대단하시구만. 그래서 저는 쿨페어랑 아이보리 두 가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공도 되게 잘 메꿔주고 퍼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휴대하면서 쓰기에도 괜찮아요. 요즘에 은은하게 잘 써주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해서 모공을 엄청나게 깔끔하게 메꿔준다든지 막 바르자마자 아기 궁둥이가 된다든지 막 유분감을 싹 가져가 준다든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제품은 아니지만 그거 되게 무난하게 쓰기 좋은 제품? 약간 육각형 같은 느낌이라서 그건 진짜 두루두루 쓰기 괜찮아요. 요거랑 제가 또 잘 쓰는 게 최근에 다이소에서 입큰 파우더 팩트 퍼플도 잘 쓰는데 두 개를 비교해본다면 은근히 입큰이 조금 더 에어리한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커버력을 원한다면 어바웃톤.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걸 찾는다라고 한다면 입큰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얘도 있는데 얘는 짧게 소개해봐야 되겠다. 에스테돈 잘 썼잖아요. 30mm가 나왔어. 유후! 제가 원래는 골드를 잘 썼잖아요. 실버로 30mm가 나와서 새로 구매를 했고 저 요즘에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져서인지 이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수분감도 많이 날아가는 느낌이라서 미스트를 제가 들고 다니면서 써주고 있습니다. 미스트를 뿌리고 나면 보통은 날아가면서 건조해지잖아요. 얘는 진짜 끝까지 촉촉해.
그래서 혹시라도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30ml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요즘에 혈당이 엄청 인기잖아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릴스만 키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요즘에 혈면 든 느낌이거든요. 나도 먹어줘야 될 것 같아. 왠지 내가 여기서 같이 탑승해서 먹지 않으면 나는 막 늙을 것 같고 당뇨 걸릴 것 같고 혈당 스파이크 막 수치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요즘 내가 먹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공부를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 코엔자임 Q10이 항산화랑 그 혈당에도 같이 도움을 준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요거랑 또 요즘에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 게 사과식초. 그거를 다 배합을 한 제품이 뭔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챙겨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중에서 이 바나바잎 추출물이랑 산화아연 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이 혈당 케어 프로를 먹고 있거든요. 얘는 제가 지금 두 박스째 껴서 먹고 있는 애고 이걸 먹는다고 혈당이 달라졌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혈당 체크를 해봐진 않아서 잘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산화아연이라는 것도 같이 원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이 산화가 되잖아요. 그 산화를 약간 방지시켜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늙기 싫어요. 평생 젊고 싶어. 뭔가 늙더라도 좀 건강하게 늙고 싶어서 꼭 챙겨 먹어주고 있고 코엔자임 Q10은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영양제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혈압과 항산화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먹어주고 있어요. 덴프스를 제가 보니까 얘를 같이 먹어주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요즘 꼭 챙겨 먹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짠짠! 얘도 잘 쓰는데요. 짜잔! 이거 유리조님이 바닐라코랑 같이 개발한 제품이고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몸통쿨톤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다 샀어요. 유리조님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흰기가 돌면서 발색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 내 컬러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발라보니까 알 것 같아. 처음에는 약간 밝고 너무 투명한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한 1-2분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예쁘게 입술에 올라가는 느낌? 저는 끼임도 없고 끈덕끈덕한 느낌이 없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입술을 약간 그 끼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요즘 잘 써주고 있습니다. 저는 웜톤 라인들은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웜톤 라인들은 조금 더 쟁여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도 샀지롱! 힌스! 힌스도 요번에 새로 출시가 돼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두 개를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힌스가 조금 더 글로우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꾸덕꾸덕한 느낌은 아니고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탕으르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촉촉 글로우? 이런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힌스를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둘 다 잘 쓰고 있긴 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 구매를 한 거예요. 프리메라의 더 핸드 크림 미스트. 제가 오늘 오전에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갔다 왔거든요. 얘를 기존에 유튜버분들이 리뷰하는 걸 제가 많이 봤었어요. 궁금했는데 궁금하기만 하고 써볼 생각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마침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가니까 2층에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 매장에서 매니저님이랑 같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는 뭐냐? 뿌리는 핸드미스트. 왜 이렇게 쭉쭉 뿌리는 거예요? 나는 핸드크림이랑 핸드오일? 뭔가 핸드 이렇게 펜슬은 봤어도 뿌리는 핸드미스트는 처음 봤거든요? 그냥 가볍게 뿌려주면 물 타입인데 쓱쓱쓱쓱 바르고 나면 핸드크림 바른 것처럼 손이 부들부들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손 자주 쓰시는 분들이나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유튜버분들이 리뷰하는 거 몇 번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비슷비슷하겠지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오늘 가서 뿌려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씩 또 줍줍해왔죠. 바로 뿌려볼래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끈적임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난 앞으로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괜찮죠? 오히려 사무직분들 손에 끈적끈적한 거 있으면 컴퓨터 하기 불편하잖아요. 서류 만지기도 좀 불편하고 그럴 때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향을 더 추가해서 또 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보습력 있는 거 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약간 UV 선을 같이 넣어줘서 손도 안 늙게 조금 손까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도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이달의 아랑템 소개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 5월 이달의 아랑템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